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이 부진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2분기 비농업 생산성이 전분기 대비 연율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는데요. 비농업 생산성은 지난 1분기 7.4% 감소하면서 1947년 3분기 이후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1분기보다는 개선된 흐름을 보였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올해 말이 돼야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근원 CPI가 향후 몇 달 동안은 0.4에서 0.5% 월간 상승폭을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보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근원 CPI가 올해 12월에는 0.3에서 0.4%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근원 CPI 전년 대비 상승폭은 12월에 6.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는 이란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무역을 공식화했습니다. 알리레자 페이만팍 이란 산업광물통상부 차관은 트위터를 통해 1천만 달러 규모 상품 수입 계약을 암호화폐로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암호화폐를 통한 공식 무역은 이번이 처음이며 9월 말까지 이런 암호화폐와 스마트 계약을 통한 대외 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인도와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도 시장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분기 기준 4위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IDC의 최근 시장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2년 2분기 인도에서 59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했으며 전년 동기보다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은 작년과 동일한 16.3%를 차지하면서 작년보다 두 계단 떨어진 4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리얼미와 비보가 판매율을 높이면서 2분기에 삼성을 앞질렀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이 6월에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장 초기에 진입했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이 같은 기대는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ETF 전략가 제러드 우드워드는 분석 노트에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쳤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성급하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때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국 소셜커머스 원조 기업 그루폰이 침체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루폰은 실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해 또다시 인력 감축을 단행했는데요. 그루폰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체 직원의 15%에 해당하는 500명을 해고하기로 하고 전달 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핀란드와 스웨덴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비준안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도 핀란드와 스웨덴 나토 가입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준안 서명 전 연설을 통해 오랜 비동맹 전통을 보유한 자랑스럽고 독립적인 두 국가가 자국 안보에 관한 고유의 결정을 내릴 자주권을 행사한다며 이들 결정을 동맹의 분수령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로 이른바 먹튀 의혹이 제기된 에디슨 모터스와 관계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에디슨 모터스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해 사건을 서울 남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인수 합병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당시 에디슨 모터스의 자금 조달 창구였던 에디슨 EV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지난달 국산차와 수입차 국내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줄어 신차 등록 대수가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반도체 수급난이 가세해 입고 지연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테슬라 신차 등록은 0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즈 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7월 신차 등록 대수는 15만 1,234대로 전달보다는 11.8% 증가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 4.9% 감소했습니다.
영국의 내년 가구당 전기가스 요금이 연 4,266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680만 원으로 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대여 전문 업체인 오토노미가 모두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600억 원을 들여 22,790대의 전기차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노미는 현대와 기아자동차를 포함해 모두 17개사의 전기차를 주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대 전기차 주문 물량은 모두 1,640대로 다섯 번째로 많고 기아는 1,500대로 일곱 번째로 많았습니다. 시총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이 올해 들어 주가 하락 속에 2,300억 원에 가까운 자사주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사주 매입액은 709억 원으로 매도액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는데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시총 500대 기업의 대표이사 자사주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자사주 매도 금액은 2,270억 원으로 매수액 709억 원의 3.2배에 달했습니다. 오늘장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카 쉐어링 업체 소카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공모 청약 진행하는데요. 확정 공모가는 2만 8천 원입니다. 대성 하이텍의 공모 청약 마지막 날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글로벌 언팩 행사를 개최하고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4와 갤럭시 Z 플립4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합니다.